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세이 강미경입니다. 사람보다 건물에 집착했던 대형교회 목사의 양심선언. 미국 LA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 소개합니다. 2000년대 한인 이민교회는 교회마다 예배당을 크게 짓는 붐이 일었다. 명목은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이라지만 교회마다 무리하게 건축, 증축하면서 교인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교인들의 집을 저당 잡아 빌린 돈으로 건축한 교회도 많았다. 그러자 교회가 커질수록 성도들은 더 가난해졌고, 목회자들은 이 같은 교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인 수가 늘어나자 무엇보다 주차장이 비좁았다. 당시 우리 교회는 오래전에 문을 닫은 종합병원 건물로 이사를 가서, 만 명이 넘는 교인을 수용하는 대규모 교회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공사 중 사고가 터졌다. 천장에 무거운 골조를 세우다가 철근이 떨어져 어린 인부가 다쳤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경고인 줄 전혀 몰랐다. 그런 와중에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70억을 주고 산 건물이 10개월 만에 110억 원이 되었다. 그만큼 은행 대출이 쉬워지자 은행들은 앞다투어 나를 찾아와 대출 경쟁을 벌였다.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파다해졌다. 나도 그런 줄만 알고 빌려주겠다는 대로 돈을 빌려다가 마음껏 건축에 쏟아부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은 교회 돈도 내 돈도 아닌 은행 빚이었다. 한번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고 나자 목 좋은 땅이나 건물을 보면 사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은행이 사라고 추천한 부동산 하나를 또 겁없이 사들였는데 전체 부지가 약 7만 평 규모의 미국 교회였다. 외부에선 삼성교회가 나날이 부자가 되어 간다고 부러워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신기루에 불과했다. 모두 은행 빚으로 사들인 것이니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갈수록 가난해지면서 은행 돈만 불려준 셈이었다. 2,000명 이상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완공되었을 때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뒤였다. 1,500명 가까이 되던 교인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재미있게도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떠났다.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입주했으나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은행 이자의 지방세가 만만치 않았다. 매달 2, 3천만 원씩 세금을 내야 했다. 빚쟁이에게는 시간이 쏜살처럼 날아간다. 한 달에 한번 이자 내는 그날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결국 돈한푼 없이 은행 빚으로 엄청난 규모의 빌딩과 땅을 사들인 교회는 재정의 한계를 맞고 말았다. 부동산이 많다는 이유로 은행은 말만 하면 10억도 곧바로 빌려주었다. 우리 교회가 매달 은행에 주는 이자만 해도 2천만 원 가까이 됐다. 그러던 중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가 닥쳤다. 성도들의 헌금이 확 줄면서 부동산 가치도 바닥을 쳤다. 부동산 값이 하늘로 치솟을 때 빌렸던 수십억의 돈을 단번에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나는 결국 리모델링한 병원 건물을 개발업자에게 넘기고 작은 미국 교회 건물로 이사했다. 새로 이사한 교회는 3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림 같은 숲속 한가운데 있어 몹시 아름다웠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한 대형 교회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나의 탐욕은 결국 그토록 아름답던 교회를 혹독한 시련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그러던 중 2008년 11월 내가 집회 요청을 받아 오랜만에 서울에 간 사이 교회는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다. 1년 중 가장 건조한 캘리포니아의 늦가을이었다. 교회에 남아있던 이들이 호스로 물을 뿌리며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 광경은 고스란히 TV로 방영됐다. 정신없이 불과 싸우기를 얼마나 지났을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뻘건 불길이 교회를 비켜 지나가고 있었다.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불길이 교회 코앞까지 왔는데 갑자기 불길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이 불길을 끌고 온 바람하고 부딪히면서 불길의 방향이 바뀌더니 점점 교회 쪽에서 멀어지는 광경이 벌어졌죠. 나중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
주민들은 숲속에 있던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인근 동네만 불에 타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타버린 믿을 수 없는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산불로부터 보호하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CNN 방송을 통해 우리 교회가 알려졌다. 그날은 마침 추수감사절 기간이었다. 온 산을 태운 거센 불길이 교회를 비켜간 놀라운 기적이 뉴스와 신문에 연일돼서 특필됐고, 휴가 기간 최대의 화제로 떠오르면서 전 미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믿음이 없는 이웃 주민들도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했다. 산불 사건 이후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비록 교회의 외형은 한없이 초라해졌지만 내적으로는 큰 기쁨과 확신이 넘쳤다. 교회의 외형이 작아지면서 오히려 교인들의 믿음의 순도는 수직 상승했다. 산불 사건을 통해 나는 그동안 내 마음이 교회의 외적 규모나 사역의 규모에 집착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았다.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주님이 이대로 교회 건물을 거두어 가셔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대로 가져가실 것만 같았다. 이대로 내게 주신 종의 소명도 거두어 가시는가 생각했다. 하지만 주님은 건물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은 산불 사건을 통해 내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묻고 계셨다. 너의 교회는 무엇이냐? 성도냐? 건물이냐?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 성도들의 헌신을 당연히 여긴다. 물론 예배드릴 장소는 지어야 한다. 그러나 교인의 헌신으로 목사의 세상 욕심을 살찌우면서 짓는 거대하고 화려한 예배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목회자인 내가 섬겨야 할 교회는 성도이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정작 섬겨야 할 성도를 희생시키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건물을 짓느라 온 몸과 마음을 불사르고 있었다. 예수님이 생명 바쳐 낳으신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었다.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어 주님에게 기대기 위해 찾아온 성도들은 교회에서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했다. 목회자란 사람은 교인의 삶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한달 내내 이달에는 어떻게 수천만 원이나 되는 이자를 갚나만 생각하며 전전긍긍했다. 이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다. 한인들 사이에 삼성교회에 관한 무수한 소문과 부풀려진 이야기들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나는 그런 모든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실추된 교회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2010년 1월 7일 미주 지역 한인 신문 기자들을 초청해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나는 담담하게 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가 겪은 혼란이 순전히 내 욕심과 무리한 교회 확장으로 빚어진 일이며, 그로 인해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사회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나로 인해 많은 걱정과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민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목사의 공개 사죄였다. 건물은 없어도 그만이었으나 혹시라도 나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이 있을까?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하나님께서 삼성 장로교회의 세상적인 힘을 모두 걷어가셨다. 하나님한테 가는 줄 알고 열심히 딴 방향으로 가는 우리를 산불 사건으로 기절시켜서 다시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신 것이다. 대형 교회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떠들었으나 실은 바벨탑처럼 주님의 이름을 가리고 있었다. 주님은 사랑하는 종과 성도들을 깨우시기 위해 화려한 교회 외형을 남김없이 부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떠는 죄인들만 남기셨다. 그렇게 완전히 힘이 빠진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상당수의 목회자가 교회 건축을 포기한 사실 하나만으로 나를 혹독하게 비난했다. 미주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건축을 포기하고 물러서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하느냐고 난리였다. 교회 문을 닫기 전내 서재에는 3만 권의 책이 있었다. 그 서재는 내 자랑이었다. 다른 목사들이 그 서재를 아방궁이라 부를 만큼 몹시 부러워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을 은행에 넘기고 나올 때그 많던 책을 거의 가지고 오지 못했다. 30년 목회 생활의 흔적이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졌다. 성벽처럼 높고 강했던 내 자존심도 허물어지고 말았다.
단 며칠 만에 나는 선망과 존경의 대상에서 걱정과 수치의 대상이 됐다.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도 3, 4, 5 모인 한국인들이 나에 대해 수군거렸다. 삼성 장로교회 목사가 죽었다더라, 도망갔다더라 하는 식이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두려웠다. 마음이 무너지자 몸이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갈수록 피로감이 심해져 병원에 가니 지방간 수치가 위험 수위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으로 가서 온누리교회 집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간이 4배나 부었으니 목사님은 일찍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간덩이가 부었다는 의사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간이 이렇게 부은 건 스트레스 때문일 텐데 예수님보다 앞서가려다 이렇게 간덩이가 붓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성도들한테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정작 목사님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앞장서서 다 저질러 놓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떼를 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이 붓는 겁니다. 그의 말이 구구절절 틀린 데가 없었다. 마치 지난 10년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본 사람처럼 그는 내 부은 간을 통해 내가 걸어온 삶을 그대로 짚어냈다.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해야 했다. 그 많던 요란한 사역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진 뒤에야 나 자신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내 영혼은 주님의 생명수로부터 멀어져 바싹 말라버린 상태였다. 그런 내게 우울증이 찾아왔다. 내방 서재에서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 고통과 수치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나는 혼자 집을 나섰다. 차를 몰아 LA 근교인 팜스프링스를 향해 달렸다. 그곳에는 해발 3,000m 산꼭대기까지 경사 70도, 길이 4km를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공포의 길이 있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밑을 내려다보기 힘들다. 그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면 가파른 절벽에 전망대가 있다. 아찔한 절벽이 발 아래로 떨어진 전망대의 끝에 섰다. 발 아래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마치 솜처럼 푹신푹신한 구름의 바다가 나를 향해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듯했다. 나도 모르게 그곳을 향해 발을 내밀었다. 다음 순간 몸이 휘청하면서 정신이 퍼뜩 들었다. 한 발만 더 가면 가파른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몸이 산산조각 날 곳이었다. 식은 땀을 닦는데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의 생명이 네 것이냐? 내가 피값으로 산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네 마음대로 나의 것을 버리려 하느냐? 아직 너는 살아 있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 맑고 미세한 그 음성이 그날 나를 살렸다. 나는 평범한 여행자처럼 그곳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산을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온 뒤 나의 내면에서 욕심과 야심이 사라졌다. 그 자유함이란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치명적인 실패자요, 회복할 수 없는 낙오자요, 손가락질 받는 수치의 상징이었다. 그동안 나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 말한 세상적 야망과 욕심, 탐욕을 채우며 살아온 것이다. 텅 비어 깃털처럼 가벼워진 내 안에 서서히 뭔가 새롭게 채워지고 있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미처 느끼지 못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 바로 그분의 생기였다. 건물을 은행에 넘겨주고 난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했다. 남은 교인 250명은 다시 의기투합하여 비영리 의사협회 건물 2층을 일부 빌려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출석교인 1,500명에 달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다. 이전보다 10분의 1로 줄어든 내 사무실에서 나는 걸핏하면 책상 모서리에 걸려 부딪혔다. 나 자신이 수치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죽음의 길을 찾아 방황할 때도 그들은 언제나처럼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다. 그 시절 나는 주일이면 강단에 서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이전에는 언제나 할 말이 너무 많아 예배당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확신에 차서 말씀을 전하던 나였지만 어느 순간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던 그 자리를 가장 무서워하게 되었다. 나는 매주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다.
주님, 나는 성도들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목자이신 주님, 저도 저들처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한없이 낮아지고 해체되어 가는 동안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져 갔다. 그들은 부족한 나를 품었을 뿐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다. 그리곤 입을 모아 말했다. 교회는 아주 작아졌지만 교회 생활은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전에 나는 그들에게 얼굴 보기가 하나님 보기보다 더 어려운 존재였고, 어쩌다 마주쳐도 근엄한 표정으로 할 말만 하고 쌩 사라지는 어려운 윗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무실이 좁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볼수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를 맞댈 만큼 가까이 있어 좋다고 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외부에도 알려지면서 떠났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내 설교도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엔 화가 난 아버지한테 혼나는 것 같았다면 지금은 인자하고 자상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고 했다. 이전에 내 설교는 교회 성장과 교회 건축을 위한 도구일 때가 많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어느새 외모만 화려한 대형교회의 전형적인 담임 목사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고 1년 내내 전 세계를 돌아다닐 만큼 바쁠 때, 매사에 교회 일을 앞세우느라 나는 아내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했다. 아내의 느낌, 감정, 생각 따위는 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결정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내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요즘 아내가 마냥 싱글벙글이다. 교회에 빼앗겼던 남편을 이제야 되찾았다는 것이다. 함께 쇼핑도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으니 마치 연애하던 시절처럼 행복하다고 한다. 나는 고백했다. 다 내려놨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온 자아 성취 욕구와 권위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빚으시기 좋은 말랑말랑한 밀가루 반죽처럼 된 나를 아내는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기뻐했다. 힘든 시기를 함께 통과한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점은 내가 더 이상 슈퍼맨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가 슈퍼맨처럼 앞장섰을 때는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 할 일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교회 건축으로 시작된 10년간의 연단을 통과하면서 교회를 지킨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하나님은 교회는 목사 혼자서 세우고 지키는 게 아니라 성도 모두 함께 세우고 지키는 곳임을 깨닫게 하셨다. 나는 요즘 이전보다 훨씬 많이 웃고 농담도 잘한다. 그래서인지 교인들은 내 방을 제집 드나들듯 편하게 한다. 권위의 상징이던 내 방은 문턱이 사라져 담임 목사 방인지 상담실인지 모를 정도다. 교민들과 선후배 목사들은 내가 잘 나갈 때는 시기하고 멀리하다가 내가 낮아지고 무너지자 오히려 스스럼 없이 다가와 교제해 주었다. 점차 내 마음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자 법무법인 김앤장의 파트너로 있는 정영진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3대째 신앙을 지켜온 집안의 후손으로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 행정, 외무고시 3과에 다 합격한 뒤 미국 예일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로펌에서 근무했다. 그는 나와 함께 캄보디아의 고아들을 만나러 갔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건물 짓는 데만 힘쓰는 교회에 헌금하느니 고아들을 돕는 사역에 삶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비록 300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작은 교회지만 5만 명의 고아를 먹이는 목표를 세웠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교회가 작아지고 난뒤 자유를 찾은 사람은 나뿐이 아니었다. 10년간 엄청난 교회 건축을 감당하느라 지쳐있던 교인들의 삶에도 새로운 영적 부흥이 시작되었다. 뒤로 밀려나 있던 노년층이 요즘 교회에서 바빠졌다. 그들 대부분은 20, 30년간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다. 교회가 작아지자 교회 원로들이 뒤늦게 청년처럼 이리저리 뛰고 있다. 주일이면 차량 봉사에서 예배 안내, 점심 식사 준비까지 힘쓰며 고아 사역과 선교사 지원 사역을 돕기 위해 해외도 수시로 오간다. 마치 청년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고 행복해한다.
이런 교회의 행복한 모습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고 있다. 일종의 성장통과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난 지금 우리 교회는 제2의 영적 부흥을 맞고 있다. 1990년대부터 이민교회가 본격적으로 대형교회를 추구하게 되었다. 돈이 있어서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80% 빚으로 건축한다. 교회가 커지는 만큼 교회 빚이 늘어나니 아무리 큰 교회도 구제나 선교에 쓰이는 헌금은 작은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교회와 성도는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짐을 더 가볍게 하여 천국으로의 귀향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미국의 대부분 교회는 좌석수에 비해 교인 수는 20%에 불과하다. 영혼을 구원할 헌금으로 교회 건물 짓는데 마음을 쏟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리 없는 이유다. 교회 외형을 키우는 일에 힘을 쏟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종들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애쓴다. 종된 신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모반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님은 내게 사역을 평화 가운데 해나가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예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는 전쟁을 치르는 전사의 마음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모든 일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소리 없이 하고 있다. 교회는 그동안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해서 교회끼리 경쟁하는 데 골몰하느라 정작 악한 영과 싸우는 데는 전투력이 약해졌다. 사람은 끊임없이 외형적인 교회와 내 체면 세우는 데 골몰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허무는 일을 하신다. 만일 그 광풍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 큰 교회를 짓기 위해 교인들을 충동질하는 설교나 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나는 사람을 귀히 여기기보다 대규모 사역과 거대한 교회당으로 내 영광을 취하는 삶에만 집중했었다. 하지만 그 벽이 무너진 뒤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럼 없이 나에게 다가온다. 이제는 다만 내삶 안에서 주님의 계획이 펼쳐지기를 원할 뿐이다. 나는 이제 행복하고 자유롭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건물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행복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